전국의 미용실을 돌면서 고가의 미용 장비 수억 원어치를 훔쳐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. 40대 남성과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. 긴 강목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CCTV를 부숩니다. 잠시 후 건물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. 46살 신모 씨와 부인 44살 김모 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오산시 원동의 한 미용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한 개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미용과의 25개 등 1,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. 지금은 이제 가위가 없어가지고 그 가위 자체가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자꾸 다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미용실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. 지난해 6월부터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57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. 이들은 미용 장비가 고가라는 점을 노렸습니다. 거기서 그 숙식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용실을 주 범행 대상으로 딱 생각했습니다. 그 일제 가위가 굉장히 고가품이랍니다. 1,000만 원 상당 가고 몇백만 원짜리 가고 그래서. 검거 당시 이들은 마약 투약으로 환각 상태였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이들 부부를 구속하고 다른 범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.